언어 문법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수능스럽지 않은데, 역시 교육청이라는 걸 감안해서 암기를 요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수능에서는 암기를 요하지 않는데, 암기를 요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안 좋았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을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제일 좋은 게 수능, 그 다음에 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청인데, 교육청은 아직 수능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이 문제는 나름 좋은데 암기가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거 발음 의문론이거든요. 이 의문론에 이 밑에 나오는 자료의 조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를 설명하겠다. 근데 잘 보면은 자음군 단순화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음군 단순화라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첫 번째 후에, 그 다음에 비음하랑 유음하가 일어난다. 일단 비음하, 유음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자음 중 뒤에 자음이 국외음하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외음하가 되거나, 뒤에 자음과 그 다음 자음이 처음에 놓은 자음이 뒤에 오는 거랑 축약이 일어나면, 이럴 현상이 벌어지면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그러면 형식 형태에서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오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형식 형태소다. 그럼 우리 형식 형태에서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식 형태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미, 접사, 조사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와서 뒤에 자음이 이게 오면 연음이 된다. 연음이라는 건 정도 알죠? 뒷자리를 옮겨가는 거죠. 이럴 때도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1번, 훌치가 이렇게 훌치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요 이하고 이가 합쳐서 치로 왔기 때문에 이게 국외음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보통 수능은 국외음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교체거든요. 교체. 이 때문에 치읓이 치읓으로 교체됐다고 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그러면 여기서도 이가 접사인지 어미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 모르거든요. 문장상에서 얘가 동사 역할을 하면 얘는 어미가 돼야 되고, 어미로서의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잘 몰라. 와서 얘가 이것으로 교체 나왔네. 이 교체됐다는 게 이퀄 이게 국외음하라고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외음하거든요. 여기 국외음하 된뒤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국외음하가 오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죠? 그게 틀렸고, 2번 볼게요. 훑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훑다라는 거 어가 어미잖아요. 그럼 형식 형태소가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가 와서 이것이 연음, 이 자리 연음이라는 거, 이건 그 다음 자리를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지 않는죠. 그러면은 연음이면 일어나지 않는다죠. 언는에서 지읒이 탈락했죠? 그럼 뒤에 자음이 지읒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여기 첫 번째 조건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일어난 후에 이것까지 같이 일어나는 게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의미가. 이게 뒤에 나머지 현상은 안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끌코에서는 히읗과 그 다음 음절의 기억이, 자, 얘랑 합쳐서 얘로 축약이 됐죠. 축약이 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죠. 축약 때문에 일어나지 않다. 끌는에서는, 자, 히읗이 탈락되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죠. 그때 남은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니을로 뭐 되는, 바로 유후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후마란 말안 하고 교체, 차라리 이거를 퉁쳐서 교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꼭 유마가 아니어도 문제 조건으로 이거를 비유마, 유마라고 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구개마라고 우리가 알려주면, 이런 걸 물으면 안 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운 문제입니다.